앞서 소개한 무명학생전 기차놀이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제가 지금 출간하는 모든 전자책들은 알라딘, 예스24, 리디북스, 교보문고 등등 안녕하세요.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쓴 책, 순서상으로 이제 두 번째 남은 책이거든요. 강의 설계 비법. 제목은 30년 현업 강사가 들려주는 강의 기획에서 실전까지 강의 설계 비법. 강의 목표와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가? 왜 당신 강의는 늘 초보 수준일까? 전문 강사와 당신의 강의 그 차이를 밝힌다. 라고 적어놨습니다. 거창하죠? 이 책의 첫머리에 제가 밝혀놨는데요.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. 제가 자주 가는 이대 동호회에 회원 한 분께서 푸념하는 글을 쓰셨어요. 뭐라고 쓰셨느냐면, 직무 관련 교육을 담당하게 됐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강의 경험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. 고민된다. 라는 글을 올리셨고, 이거는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강의를 새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. 그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분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, 그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댓글 달아주셔서 용기를 좀 얻었죠.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서, 요즘에 왜 크몽이나 이런 사이트들 보면, 탈링, 크몽 이런 데 보면 PDF 문서 많이들 팔잖아요. PDF 문서로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, 많이 팔린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주문이 좀 들어왔고요. 그러던 와중에 앞서 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책이 출간했고, 두 번째 책을 이거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. 근데 이제 써보니까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PDF 문서와는 좀 다르게 이거는 정식으로 책으로 출간될 때는 아무래도 필요한 내용들도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를 하고 목차 정리를 하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 강의 설계 비법입니다. 이 책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.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고요. 제목도 강의 기획으로 할까, 강의 설계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폭넓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범위가 좀 넓은 느낌이 좀 들어서 강의 설계 비법으로 정했습니다. 강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, 강의를 계획하고 강의 제목을 정하는 방법, 강의를 적절한 기준으로 나누고 각 회차별로 강의 원고를 정리하는 방법, 마지막으로 강의를 위해서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부분에까지 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강의용 시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, 실제 강의에서는 어떤 실수들을 주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까지 담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책을 좀 보시면 강의 경험이 없는 분도 아주 전문가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아마 큰 실수를 하거나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앞서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, 표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, 제가 이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강의 목적과 목표를 구분할 수 있는가? 사실 강의에서 만들면 첫머리에 이 항목이 꼭 들어가죠. 강의 목적, 강의 목표 이런 항목들이 꼭 들어가고 꼭 적어줘야 되는데, 사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한동안 이 둘을 구분하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, 강의 목적은 이렇고 강의 목표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고, 그런 내용들까지 담고 있어서 사실 강의 목적하고 목표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도 강의를 하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 책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, 앞서 소개했던 그 PDF 문서, 게시판에 썼던 글, 그것과 관련된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이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에 영상으로 한 5편 정도로 나눠서 올려둔 게 있거든요. 당연히 핵심은 이제 그 영상입니다만, 그 이외에도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다 두루두루 정리한 것이 이책 강의 설계 비법입니다. 따라서 이 책을 읽으시고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면 새로 강의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앞서 소개한 무명학 생존기 채널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제가 지금 출간하는 모든 전자책들은 알라딘, 예스24, 리디북스, 교보문고 등등 웬만한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는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봐 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.